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중앙경향 반기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 네팔인 인솔자 2명 모두 6명이 실종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현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만 계속 들리네요. 네,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종자는 충남 교육청 소속 교사 4명 그리고 네팔인 인솔자 2명이 또 추가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모두 6명인데요. 네팔 당국에서 어제 구조 인원을 보강을 했지만 사고 현장에 눈사태가 추가로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팀 30명이 긴급 철수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현지 기후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수색 작업을 뭐 재개하고 또 그랬다가 갑자기 또 날씨가 안 좋아지면 다시 멈추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현지 상황이 좋지 않고요. 기상 여건이 좀 개선이 되더라도 이제 눈이 녹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 당국에서는 수색 작전에 최소 20일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산 중턱에 있으니까 뭐 중장비를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사고 지점이 안전한 코스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고가 난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코스는 히말라야 트레킹 구간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또 이제 난이도가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갑작스럽게 내리면서 예. 산사태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난 거고요. 우리 정부는 이제 현장 대응팀을 급파를 했고요. 실종자 가족 6명이 네팔에 도착을 했는데 교통 상황도 좋지가 않아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는 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교육부 소속 교사들인 만큼 이제 교육부에서도 상황 점검단을 꾸려서 외교부와 함께 대응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이 봉사활동을 하러 떠났다고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렇죠. 예,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자유한국당이 명절 선물로 고기를 말린 육포를 선물로 각계각층에 보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조계종에다가 육포를 보내가지고 시끄러졌습니다. 아니, 좀 황당한 뭐 소동이라고는 하는데요. 지난 17일이었죠. 조계종 총무원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 명의의 설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뜯어봤더니 육포였던 거예요. 소고기 예. 육포였다고 하는데 이 선물은 이제 조계종 사서실장, 중앙총회 의장, 뭐 종단 대표 스님들 앞으로 배달이 됐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다시피 조계종에서는 스님이 사찰에서 육식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죠. 그래서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한국당에서는 다른 곳에 가야 할 그런 선물들이 배송 사고가 나서 조계종으로 가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담당자 실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스님한테 고기를 보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걸 거르지 못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데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 그 과거 황교안 대표가 불교계를 네. 조금 네네. 뭐 평화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불교계와 얽힌 악연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독실한 그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자신의 그 종교를 색을 외부로 이제 얘기를 하고 표출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렇죠. 예, 뭐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우선이다 이런 말도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 좀 빚어지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5월이었죠. 그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불교식 예법인 합장을 거부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사건이라고 불러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이제 다른 종교인 다른 이제 정치인들은 모두 다 합장을 했는데 예. 유독 그 정치인 참석했던 정치인 중에 황 대표만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조계종이 깊은 유감 을 표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황 대표가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번 건 어떻게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끝이 날까요? 일단 뭐 사과를 했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해프닝 정도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좀 사고가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종교계에서 좀 오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자유한국당도 총선 앞에 두고 조심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예, 지난해 5월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고요. 예. 불교계 표를 생각을 한다면. 예. 예. 그래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 민주당이 입당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반응이 좀 뜨겁죠. 그 2017년
법원 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당시 이제 대법원이 법관들을 뒷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직서를 좀 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팎에서 유명해졌죠. 이후에는 이제 법원 밖에 나와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도 했었고요. 하고 있고 대중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서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알리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탄희 변호사로서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에서 이 정도 인물이면 이제 상당히 좀 탐이 나는 그런 인재죠. 인재가 맞죠. 그래서 이제 수차례 지난해부터 인재 영입을 좀 하려고 많이 예. 당으로 들어와라. 총선에 출마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계속해서 거절을 했던 겁니다. 한 두 차례 정도 거절을 했고 지금 세 번째 삼고 초려해서 세 번째 만에 승낙을 했다고 예.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탐나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이탄희 전 판사가 입당한다고 하니까 여론은 반발인 것 같아요. 비판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 사법농단 사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데는 이탄희 판사 같은 분들의 어떤 그 내부 고발이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고 예. 그 원동력이 이제 정권 교체까지 이어졌는데 그건 뭐 분명히 사실이고 그 행위에 대한 진정성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탄희 전 판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제 내부 고발을 하고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계속해서 뭐 총선 출마 아니면 민주당 입당 이런 식으로 이제 정계를 좀 진출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사법농단 당시에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 또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또 입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목소리를 낸 게 정계 진출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법조계 안에서도요. 사법계 내에서도 정욱도 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탄희 판사와 같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예.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이탄희 판사를 일컫어서 이제 법복 정치인이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바꿔 먹었다라는 이제 좀 그 거친 표현도 썼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일리가 있는 비판이라고 예. 생각이 되는 게 물론 이제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진정성이 있고 이제까지 했던 행위들이 뭐 일부러 계산된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행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이제 다른 공익 제보자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내부 고발자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예. 또 의원직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비판의 여지가 있고 공격의 빌미를 줄 그럴 만한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창업 1세대라고 불리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네.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신격호 명예회장 19일 향년 99세로 별세를 했고 그동안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가 돼서 어제 오후 4시 29분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많은 이제 정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뭐 이낙연 전 총리까지 계속해서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예. 그 10남매 중 장남이고 예. 예, 신회장이 그리고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동생들에게도 사업도 많이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서 서로 형제끼리 다투기도 하고 굴곡이 심했습니다. 뭐. 그 본처도 있었는데 일본 가서 또 새로운 일본인 아내를 만나고 그렇죠. 그 와중에 또 한국에서 또 영화 배우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예, 미스 롯데 출신에. 예. 예. 뭐 이렇게 뭐 사생활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자식들 간의 어떤 경영권 분쟁도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간에도 좀 사연이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형제 중에 삼남인 신춘호 농신그룹 회장. 이분이 있는데 신춘호 농심 회장은 1965년에 그 한국에서 롯데 공업을 설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라면
라면 사업을 하겠다 예,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신격호 회장이 라면 사업 진출에 반대를 했고 그 신춘홍 회장은 뜻을 바꾸지 않고 사명을 그러면 우리는 농심으로 바꾸고 라면 사업을 계속하겠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두 분의 어떤 사이가 굉장히 틀어져서 의절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신춘홍 회장 같은 경우는 선친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에도 신격호 회장이 그 빈소에 오지 않고 자신의 아들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저 네. 신준호 푸르밀 회장. 아, 네, 신준호 푸르밀 회장. 옛날 롯데 우유죠? 그렇습니다. 네.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사실 좀 오랫동안 그 신격호 회장 옆에서 이제 부피를 하고 보좌를 했던 인물인데 그 서울 양평동에 롯데제가 부지가 있거든요. 이때 그 땅 소유권을 놓고 신격호 회장과 이제 소유권 갈등을 빚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네. 회장이 내 이름으로 네가 관리해라고 네 이름을 해준 거다 이런 예. 주장이었고 신준호 예. 회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다 이렇게 해서 예. 근데 결국 법원은 그 신격호 회장 손을 들어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법원의 판단은 이제 신격호 회장의 예. 손을 들어줬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사이가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롯데우유 회장에 취임을 했다가 신준호 그 푸르밀 회장이요 예. 2009년에 아예 사명을 푸르밀로 바꾸고 이제 더 사이가 멀어진 것이죠. 예, 바람만장한. 인생을 마감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팔 현지에 수색 지원하고 있는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YTN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금속 탐지 장비로 수색 작업하던 도중에 깜빡깜빡하는 신호가 감지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고 지역에서 실종자 재킷으로 추정되는 한 점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실종자 네 분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 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규모 6.6제곱미터, 2평 남짓한 공간에 부엌도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곳을 쪽방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 지역인 영등포 쪽방촌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면서 주거와 상업 복지타운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영등포 쪽방촌 노숙인의 산타로 불리는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오늘 언급하기도 했는데 얼마 전 쪽방촌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요? 네. 그 이름이 임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아, 소망이. 예, 예. 예, 11월에 태어나서 3월 7일이면 100일 정도 되죠. 예. 아이 건강합니까? 예, 건강하고요. 예. 엄마 아빠가 30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생아 네. 물품이 부족하고 방이 너무 춥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예. 저희들에게 지금 전화가 오고 그리고 물품들이 10여 개 이상, 10개 이상 이렇게 다행이네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 냉난방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동네 냉난방은 예, 여름이 이제 더워서 문제인데요. 예. 겨울철에는 그래도 연탄하고 네. 기름 보일러를 네.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연탄하고 기름 보일러. 예.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장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전기장판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죠. 아, 전기장판으로. 예. 네, 예, 예. 그 여름철이 더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름철이 더 힘들어요. 예. 겨울은 이렇게 연탄하고 전기장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 괜찮은데. 여름은 이거 뭐 골목 광안이 뭐 그냥 40도 이상 막 되고 그래서 여름이 참 힘들죠. 그 보통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는 겁니까 그러면? 선풍기를 돌리는데 예. 선풍기에서 예 그냥 뜨거운 바람이 나고 예 냉장고 뒤에를 이렇게 만져보라 해서 내가 만져봤더니요 예 냉장고 뒤가
이렇게 불이 열이 달아가지고 끈끈해요. 예예. 그런 데서 이렇게 이 선풍기를 돌리니까 무더운 바람만 계속 불고 있는 상태.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정부가 추진 계획 발표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예. 네, 참 감사했어요. 예. 그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민주, 인권, 복지, 평등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걸 실현할 그런 구체적인 그 실현이 우리 쪽방촌에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영등포 역 주변에 한 500명 이상 되는데요. 500여 분. 우리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쪽방촌에는 한 36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계획 발표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지금 아직 주민들은 얼떨떨한 그런 표정이고요. 예. 이,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방이 넓어지고, 예, 그 방에 이제 네 평 정도로 넓어지고요. 지금 한 평 정도 되는 그런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는 방에서, 예. 네 평 정도로 넓어지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나만의 공간이 예,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 그들이요. 아니 그러면 좋지 예, 그런 말씀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계획은 이 쪽방촌을 재정비해서 주거 시설로 만들고 그 일부를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내놓겠다 이 말인 거죠?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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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공공주택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임대료 정 그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는 예, 안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임대료는, 임대료는 나왔죠. 임대료도 이제 장관님이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평균 우리 동네 월세가 22만원 수준 정도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영구 임대 주택으로 가게 되면, 한 3만원, 4만원 정도? 한 달에. 예, 예. 예. 굉장히 싸지는 거죠. 예. 예. 방세 싸지고, 방은 넓어지고, 영구 임대주택이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너무, 정말, 예, 감사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겠습니다. 네. 예. 근데 몇 년 전, 남대문로 5가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 쪽방촌 주민들이 이주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는 일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정부의 약속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세밀하게, 섬세하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예.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주를 이렇게 금방으로 공사하는 동안에 그 옆에 이 우리 역 앞에 쪽에 이렇게 임시 이주 주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이주 있다가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예, 준비를 했어요. 예. 굉장히 아주 감사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은 지금 영등포에서 영등포 쪽박촌에서 30여 년 정도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까? 예, 한 33년째 지금 됐습니다. 예,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계기랄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그게요. 제가 87년도 6월쯤에 노숙인을 역에서 만났어요. 예. 청량역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삽니까 물어보니까 영등포역에 산다 해가지고 예. 저희들이 찾아가겠다 해서 그때 생필품 준비해가지고 찾아와서 보고요. 이 쪽방촌 안에 들어오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쓰러져 있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고 머리도 안 빨고 부상당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오므라이 모여 앉아 술 마시며 싸움 욕지거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서울 하나라 이런 곳이 있다니 예. 하고요. 정말 그때 제가 거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 성경에 선한 사마리인이 나오는데 예. 하나님이 선한 사마리인 되라고 저희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예,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자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말처럼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쪽방촌에 그대로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영등포 쪽방촌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네, 저는 이 분들과 또 건강하고 보통 사람들을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들도 주민이고 이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예. 받아들여서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방촌이 됐으면 좋겠다. 예. 뭐, 혼자 네.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좋은 그런 일을,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였습니다.